이러다 보면 잘못하면 좀 생각도 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거리 경주를 통하는 마라톤 같은 거, 장거리 경주. 마라톤거든요. 출발할 때 우 모여가지고 출발하는 뒤에 그냥 서가지고 있잖아요. 몇십 미터 차이가 나. 많은 출발 기능이 많을 때 몇십 미터 차이가 나니까. 근데 아무도 있잖아요. 막 지금 발 앞에 달리고 안 해. 그냥 우승하면서 서가지고 손 굴리면 그냥 서서 성금 가죠. 이상하네요. 왜? 이거는 하루 이틀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 뭐 100m, 200m에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100m 우승자하고 200m 우승자가 세계 기록 가진 둘이 서로 지가 제일 빠르다 걔가 150m 가지고 붙은 적도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찾아봐요. 100m는 지가 제일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 타고 200m 우승자는 지가 제일 빠르다 타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150m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150m 한 적도 있다. 그 둘이 100m 우승자하고 200m 우승자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100m 우승자가 이겼어. 유튜브 보니까 자 100m, 200m 가지고도 이지랄 이렇게 하는데 이게 5,000m, 10,000m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마라톤이라고 생각해봐. 이게 끔찍한 일이죠. 마라톤은요 페이스 유지를 잘해야 돼. 조금만 무리하면 뭐가 돼요? 오버 페이스.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실패한 영화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라톤 용어 중에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우승에 관심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세계대회 출전하면 항상 3명이 가거든요. 우승 후보 하나 가고 기록 제일 좋은 애, 그 다음에 시내 유망주 하고 이렇게 로장하고 이렇게 3명이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꼭 이 시내 유망주한테 감독이 시키는 게 있다니까. 뭐 시킨 줄 알아요? 니는 케냐의 우승 후보들을 교환시키라. 교환하면 어떻게 해요? 5km, 10km 시점부터 치고 나가는 거야, 지가. 그러면 초보들 같은 거, 오씨, 쳐지겠다 하면서 막 따라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다 페이스 오버 하는 거죠. 페이스 오버 하면 완주를 못하고 다 좀 더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자막에 나왔죠. 세계적인 유수한 선수들이 완주 횟수가 7, 8밖에 안 된대. 이봉규는 30 됐대. 근데 세계적인 마라톤은 완주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걸 왜? 대부분 어떤 잘못 운영하면 페이스 오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대부분 엄마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페이스 오버 한다. 한 3학년쯤 되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줄 알아요?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내가 찾아서 죽이지. 수학 때문에 하도 시달리는 애들이 3학년쯤에 이런 정도 안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벌써 10년도 넘었어요. 강의를 하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강의 끝나고 막 울면서 저한테 뛰어가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오늘 저는 구원자를 만났어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지금 선생님 말하던 그 애가 수학 누가 만들었어요? 찾아가서 죽이고 싶어. 자기는 원인도 모르고 딸이 가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미 페이스 오버하는 거죠. 그 아이가 가진 재능, 학습 재능에 무리하게 우리가 밀어붙이거나 이러면 이제 점점 실증을 느끼고 힘들어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마라톤이구나. 마라톤은요, 우승을 노리는 사람들은 그 주로 이렇게 페이스 오버하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페이스를 흔드는 사람은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페이스메이커를 따르지 않고 페이스메이커가 선두를 치고 나가도 진짜 실력이 있는 우승 후보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룹쯤에서 같이 간다니까.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요. 그러다가 언제쯤 승부를 넣는다면 35km 지점을 마라톤용으로 뭐라고 하는 스퍼트 지점이라고 해요. 스퍼트 지점. 전력 질주 구간이 이렇게 35km 지점. 저는 이거 마라톤에서 잘 몰랐는데 자녀에게 미쳤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사고 사요. 지금 무슨 장반부로 가지고 원진룡이라고 알아요. 제주도 지사하다가 대통령 후보 됐다가 지금 무슨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로 가 있는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다 2학번이거든요. 서북대 수석입파. 근데 전국 학력고사 전국 수석. 그리고 이 사람도 이제 노동운동에 뛰어들어가지고 제적 당하고 운동권 하다가 28인가?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도 해체되고 이러면서 이제 회의를 느껴가지고 노동운동 집어치우고 혹하겠죠. 그래가지고 사법시험 도전했는데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 좀 사법시험 수석. 원희룡이 그런 애라. 제주도보다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제가 애를 한창 키울 때 이 원희룡이 책을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요즘은 없겠지. 나는 서브3를 꿈꾼다 이런 책. 원희룡이 취미가 마라톤입니다. 정치를 하지만 마라톤을 취미를 해요.
아마추어 마라톤으로 꿈이 뭔가 하면 3시간 내에 풀코스를 완주하는 거예요. 그걸 저 번역으로 서브3라고 하죠. 저 2014년 맞잖아. 그러다 보면 알았다. 이 마라톤에 대해서. 그 마라톤 저는 운동이 마라톤 축구는 좋아하지만 마라톤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 근데 스프린터 지점이 35km씩인데 그 전까지는 페이스를 오버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쳐져도 안 되고 자기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달린다. 자녀교육에 있어서 입시제에 있어서 자녀교육에 있어서 스쿼트시 문제일까 궁금하죠?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자녀교육에 있어서 스쿼트시장은 고등학교 2학년 졸업방. 근데 요즘 엄마들은 뭐 초등학교 2학년 졸업방인 줄 알더라. 막 세상 돌아가는 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어린이가 자라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 이게 없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냥 밀어넣고 쑤셔 넣으면 되는 줄 알아.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학 때는요 최상위권 애들은 정신 차이를 못 받다니까. 보통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교육방학 아니라 고3 3을 가. 근데 내가 좀 정신 차이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때까지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정신 차렸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어. 공부를 막 하려고 해. 근데 그 전까지 준비된 게 없어. 아니 35km 전에서 스쿼트 하려고 하는데 지구력이 딸려. 다리 근력이 부족해. 그러면 스쿼트 할 수 있어 없어요? 부들부들 떨다가 가는 거. 또 마라톤 코스에서 언덕 같은 것도 있다. 옛날에 황영조가 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우승할때 중계방송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 바르셀로나 가면 유명한 언덕이 있대. 우리 대구나 우리나라를 말하고 광장 같은 거 우리는 7호광장, 뭐 3호광장 이렇게 하잖아요. 유럽에 가면 언덕, 언덕이 광장거래 나와바리죠. 조폭들이 나와바리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언덕 알아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 유럽은 언덕이 우리나라의 광장 같은 개념이야.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가 그 풀코트를 가지는데 스포트를 막 하는데 갑자기 유명한 언덕이 나타났어. 바르셀로나 가본 사람이 있나? 그 몬주익 언덕이야. 그때 막 아나운서가 드디어 몬주익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경쟁자는 쳐지고 있습니다. 막 죽여왔어. 막 하고 너무 싫었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오늘 막 태산 같은 언덕도 나타난다. 사춘기 뭐 이런 거죠. 북한에서 뭐 얘들 무서워 내려오지 못한다. 그런 사춘기.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대봐. 말도 못 붙여요. 잠깐 한번 했다가 막 돌아오는데 막 열 마디 더. 그러니까 그 언덕도 대비해야 되죠. 또 강이 있어 강변이 있어 바람이 막 불어와. 바람을 안 막아주기 때문에. 오목으로 바람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마라톤 출전자들은 코스 답사. 미리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들은 100m는 코스 답사할 거 없죠. 많이 보이면 돼요. 근데 마라톤은 항상 감독이 선수를 데리고 그 전날이나 코스 답사를 한다니까. 어디에 몇 미터 쯤 가면 언덕이 있는지 반환점은 있는지 5km, 10km 지나가다 물 나눠주잖아요. 물 나눠주는 건 어디에서 지내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AQ로 가면 그거 조금 정도 알아야 실패를 안 하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실력과 학교 평가로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실력이 있다. 이걸 알아요. 저도 이거 일본의 어떤 교육학자가 쓴 책을 보고 알았잖아. 진짜 우리 해버릴 때 아까 닥친 데리고 가서 읽어도 되잖아. 그때 내가 알았어. 우리는 보통 실력하면 학교 성적 단원평가나 기말고사, 중간고사 드러나는 성적 이게 다인 줄 알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 경수이 알았다. 숨은 실력이라는 게 있어요. 숨은 실력. 학교에서는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실력. 보통 학교는 안 학교도 있는데 요즘 25명 있다고 치면 25명 중에 10명에서 15명을 중간에 놓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담임선생님의 수업을 잘 소화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단원평가를 해요. 중간기말고사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요.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하위 바닥을 기는 애와 또 공부 수업 잘하는 애들은 평가가 안 돼. 다음 공부 좀 한다고 하면 또 반에서 1등 하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 엄마들. 어떻게 지금 그 반에서 1등이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결과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반에서 1등 하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아. 물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잘하고 있지. 자, 그 숨은 실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생각하는 힘이. 여러분들 아이들 대학에 보내려고 하거나 회사에 취업시키려고 하면 이제 뭘 평가하는 줄 알아요?
생각하는 형편도 아닌 거야. 요즘 그 트렌드인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 글로벌 기업. 애들 제일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 옛날 같은 거 삼성이나 뭐 현대 같은 제조 회사가 아니에요. 이런 데 가면 문제를, 면접에서 문제 어떤 게 나오잖아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뭐 몇 개인가. 이런 문제 된다니까? 그 몇 개인지 뭐 진짜 뭐 정확하게 뭐 108,322개예요. 뭐 이런 데다 물으시면서 그런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카락 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건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네가 만약 고양이가 되어있다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네가 고양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뭐 이런 거. 이런 걸 면접 문제로 낸다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에이씨 그런 말이라 문제라도 내? 뭐 이렇게 하고 짜증나 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인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그게 수학 공부가 됐든지 뭐 다 똑같아요. 어린 시절의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는 생각하는 힘이 잘하는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돼. 당장 이번 기말에서 한 개 덜 틀린 것이다. 이건 쉽지. 문방구 가가지고 넘기는 문제집 사가지고 뒤지도 풀리면 되지. 그러면 틀릴 거 한두 개 찾아가서 맞출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겠지. 이건 다시 생각해. 방금 말한 넘기는 문제집 막 풀면서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보고 어려운 경우는 휘발성 지식이라고. 휘발성 지식.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여기도 그런 경우 있지. 시험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이런 게 생각하는 힘이란 것은 몸에 장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디 가도 없어지잖아. 여러분들 운전하는 능력. 이게 없어져요? 일주일씩 뭐 예를 들어서 여행 갔다 와서 다시 운전대를 딱 잡아. 몸이 저절로 움직이죠. 자전거 타기 것도 있어요. 그 타이핑 잘 하시는 분들 키보드에 손가락 옆에가 딱 올라가잖아. 이것도 기계적이죠.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런 건 실력이 줄어들지 않아. 온몸으로 받아들인 거죠. 어린 시절일수록 이런 실력을 길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학교 평가 이런 걸 잘 들어가죠. 그럼 어떤 엄마도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이왕이면 학교 성적도 잘하고 수능 시험도 길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겠죠. 맞아요. 이게 최선이죠, 최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우고 결혼에 따르면 그런 아이들은 10만 명이에요. 제가 아이 키워보니까 대리운전 경신에 여기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도 대리운전 경신에서 1, 2등 정규 1, 2등 하면서 수능 모의고사를 쳐도 전국권에서 보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런 애들 소문나죠? 그러니까 현대하고 다녀. 그러면 아, 우리도 현대하고 가자 하면서 기입자가지고 다 간다니까. 진짜 이거 현대학원 아직도 있나? 있어요. 있죠. 아니 그 대구에서도 우리 저 남부교육청 영재였는데 남부교육청에서 선발돼가지고 있는데 영재반에 가면 20명씩 모여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받거든요. 열려버렸거든. 그 영재반 학부모 모여 가보니까 카더라니까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잖아요. 뭐라 그런잖아. 오늘 이제 영재반 학부모들 모이래. 우리 집은 제가 다 다니니까 학부모들 모이는데 다 19명 엄마하고 저만 아빠해. 그러니까 엄마들 회의하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재반 수업 하는데 우리 간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로 회의한다고. 무슨 간식을 넣어줄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귀찮지만 할 수 있나? 우리가 아들 잘 낳은 죄지. 네, 그만둡니다. 기절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끝나면 애들 자기들끼리 뭐 팀을 짜가지고 4명 5명 있어. 현대학원 가더라. 현대학원 영재반 또 따로 있어. 거기 가면 뭐 그때 중학생 때인데 그 고등학교 수학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많은 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 정성 막 하죠. 그래가지고 다 그걸 따라간다니까. 바보처럼 10만 명이 한 명이 하는 코스를 따라가. 그리고 거기에 좀 못 미친 애들은 현대학원 못 가니까 그 옆에 무슨 신세계 학원 이런 데 가서 현대학원처럼 해주세요 하면서 학원을 요구한다. 이게 계속 이렇게 이 뭐라 하면 사교육의 이 대물림 이런 식으로 현대학원을 따라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학원에 그 가면 그 아이는 10만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 이게 냉정하게 생각해.